누구보다 부지런한 방어진항 어부들. 그들이 찬바람을 뚫고 바다로 나가 건져 올리는 건 산란하기 전 먹이활동을 많이 해 지금 가장 맛있다는 용가자미. 한 마리의 용가자미가 밥상 위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용가자미에 울고 웃는 사람들. 어두운 새벽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이곳은 국내 최대 가자미 항구로 손꼽히는 방어진항입니다. 오전 6시, 7시에 있는 경매를 준비하느라 수협 방어진 입판장은 한창 분주한데요. 용가자미는 베테랑 선별사의 손으로 크기별, 품질별로 분류됩니다. 윗판장에 때깔 좋은 용가자미가 잔뜩 깔렸습니다. 오전 6시, 질 좋은 가자미를 구하기 위해 중매인들이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경매사의 독특한 호창 소리가 윗판장을 가득 채웁니다. 번호가 적힌 모자를 쓰고 생선을 신중히 살피는 중도매인들. 그런데 어쩐지 그들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이 손짓은 바로 수지신호. 손가락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행여 남이 볼까 외투에 가릴 정도인데요. 그리고 그 신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읽어내는 경매사. 첫 번째 경매 종료.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건 아닌데요. 이제 원하는 대로 좀 못 사고 조금 비싸게 샀어요. 저는 이제 물건을 구입해서 이제 산지에 유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용가자미는 여기서 전국에 70%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이제 전국에 다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 그다음에 부산, 뭐 전국적으로 나갑니다. 또 다른 수십 년 경력의 중도 매인. 오늘 몇 상자 사셨어요? 30개, 40개, 50개 정도. 아니, 우리 적게 산 거예요. 7,900원 나왔다. 3,900원. 나는 4,500원. 열심히 가격을 흥청 중이고요.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샀으니까 하나씩 달라는 사람한테 파는 거 팔 수도 있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거기 이제 좀 더 배달로 가는 거예요. 대량으로 사는 경매에 참가하지 못한 소매상에게 웃돈을 얹어 팔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바닥에 손이 아프도록 엎드려가야 돼. 손을 조금씩 밝아지며 더욱 활기를 띠는 방어진항. 오전 7시에 시작된 두 번째 경매는 더욱 긴장감이 맴돕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원하는 가격의 생선을 구입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매일 치열한 경매장 속에서 누군가는 기쁨을, 누군가는 실망을 안고 갑니다. 경매가 끝나면 위판장은 한층 더 소란스럽습니다. 중매인들이 위판장을 돌아다니며 생선 위에 무언가를 얹습니다. 자신이 낙찰받은 생선을 표시하는 번호표입니다. 저는 포항에서 경매사 한 20년 하고 포항에서 출발하면 새벽 4시에 5시 정도 도착하면 고기 보고 이제 보고하고 6시 경매니까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움직여요. 사지 한 100 몇 개 샀어요. 항상 그 지켜봅니다. 이 같은 가자미라도 물건이 나쁜 가자미가 있고 좀 상태가 좀 괜찮은 가자미가 있어요. 좋은 물건을 이제 보내주는 게 제 첫 목표예요. 좋은 용가자미를 고르는 법도 알려주는데요. 여기 아가미 빨갛잖아요. 네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윤기가 나요. 경 사람이요. 지금 실을 넣고. 실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 방이요. 부산으로 왔다 맹미 아저씨가 한번 와봤어요. 실이 나는 좋거든요. 말라가지고 쫄아 먹기도 하고 미역국도 끓이 먹고 해처럼 무치가도 먹고 그래. 한 이틀 말르면은 이제 그때 방어진항 용가자미 위판량은 전국 70%의 규모.
이렇게 경매에서 팔린 용가자미는 전국으로 퍼져 밥상 위에 오릅니다. 45cm 안팎 크기인 용가자미는 하얀 흰 배에 자생비를 두는 게 특징. 여기 이제 보시면은 참가자미 이게 참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용가자미로. 이렇게 보니 뚜렷한 차이. 중앙단에 이제 단장으로 보시면 되고 걱정 가입이 안 나올 때는 제 차 이제 용매를 할 때도 있고 꼭 그렇게 맞춰가는 하나의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정한 가격이 됐을 때 제일 보람을 느끼지요. 2차적인 이해입니다. 지금의 가격을 해야 되고 또 손주님들 가격을 해야 되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경매사가 되려면 저희가 뭐 어떤 거를 해야 돼요? 일단은 경매사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죠. 고객에 대한 지식이 알고 있어야죠. 요즘에 어획량이 좀 줄었다고 들었어요. 아, 작년보다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온 변화도 좀 있고 바다의 수온에 고기들이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또 고기를 또 배들이 또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이곳에서는 오랜 경력의 손질 작업자들이 새벽부터 나와 도마 위 칼질 중입니다. 손질해야 할 생선 중엔 오늘 새벽 경매에서 넘어온 용가자미도 있습니다. 은퇴한 어부도 아내와 함께 작업 중입니다. 몇 시부터 와서 하고 계신지? 아침에 오늘 아침에 2시 새벽 2시 정신분 시간도 없고 정신분 돈도 없고 우리 부부하고 둘이서 한 게 10가지겠지. 다른 사람들은 뭐 한 10개, 7개, 8개 정도 해. 좀 고된 일이고 돈도 많이 벌린다 안 해. 아무리 둘이서 버리면 15만 원. 이거 하나 손질하시는데 뭐 몇 초도 안 걸리네요? 몇 초 못 쓰고 있어. 30분 하나 손질하는데. 손질 끝난 용가장이는 바닷물에 2번. 수돗물에 3번, 수돗물에 다 세척해놓은 겁니다. 방어진 화장에는요,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고가 넣어요. 진짜 깨끗하게 해요. 이 세척 작업자 역시 과거 어부였다고 합니다. 방어진에는 냄비가 타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거는 국물 차가지 잡는다, 이거. 뿌리막이야, 뜯는다. 위판장 옆 건물 어업인 식당 주방이 화구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장실이하고 복습하고 있잖아요. 오실때 이제 점심때 한 11시에서 한 2시까지 이제 주말이 있어요. 용가자미는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겨울에서 봄에 가장 맛있는데 회와 구이, 조림, 국으로 먹습니다. 평소에 좀 가자미를 좀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가자미 회도 좋아하고 구이도 좋아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바닷바람과 햇볕에 꾸덕하게 말라가는 용가자미. 공동어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진 풍경입니다. 용가자미고 그는 기름 가자미라 하기도 하고. 제작진도 결국 지갑을 열었습니다. 구워 먹으려면 칼집을 이렇게 여야 돼. 싱거우니까 마스금을 약간 뿌려도 되고 그날 시세 따라 나는 그날이 좀 사면 좀 싸게 팔고 비싸면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팔아야 되고. 말린 가자미는 판매하기 전 먹기 좋게 다듬어야 합니다. 6시부터 거기를 갔다. 오케이. 이거는 한 10분, 15분? 오늘 그럼 지금 몇 마리 손질하고 계신 거예요? 10분. 시간이 잘 가서 와가지고. 여러 손길을 거쳐야 완성되는 말린 용가자미. 그 정성을 알기에 손님들도 일부러 이곳을 찾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해안 쪽에 가자미가 맛있어요. 물도 차고 이러니까. 또 이거는 말려가지고 이렇게 술안주로 시금을 뜯어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는 좀 바짝 말리는 게 좋아요. 고들고들한 것보다 약간 좀 더 말려가지고 뜯어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오후 6시. 해가 기울어질 때쯤이면 활기찼던 방어진앙도 조금씩 소리가 잦아듭니다.
공동 어시장 상인들은 12시간의 고된 일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진 방어진앙. 몇 시간 후면 출항하는 어선으로 방어진앙의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새벽에 도착한 용가자미 어선에서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 우리는 하역만 해요. 한 30년 됐네. 250개라던데, 상자.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이 필수라는 이유. 이렇게 지게차로 옮긴 가자미는 수협 입환장에 넣고 또다시 경매에서 팔려나갑니다. 방어진앙 일대는 가자미 요리를 바로 맛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방어진 활어센터에는 수십여 개의 점포가 입점돼 있어 싱싱한 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용가자미 사러 오는 사람 많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알이 들어있거든요. 알 차 있는 게 맛있어요, 지금. 1kg에 한 얼마? 3만 원. 손님이 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경기가 안 좋네요, 그래. 안 좋아가지고 좀 그만해. 그리고 2월 달에는 원래 또 장사가 잘 안 돼요. 아, 2월에. 2월에는 신한기철이라서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60대, 60대. 피부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 회를 많이 먹으면 좋아져요. 다시 찾은 방어진 공동어시장은 어제보다 한층 더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용가자미가 울산에 많이 나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이제 먹어보고 택배를 주문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밴드도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택배 한 몇 상자 보내세요? 대목이고 이러면 한 30개씩 보내고 보통 주말에는 한 20개, 평일에는 뭐 한 10개. 그런데 옆에서 또 다른 여성이 계속 함께 작업 중입니다. 두 분이 자매이신 거예요? 네. 내가 언니인데 할머니 때부터 3대. 할머니는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가 하시니까 또 나이가 드시니까 또 도와주고 있고. 엄마와 자매가 힘을 모아 꾸려가고 있다는 수산가게. 지금 5시에 나와가 수협에 가서 고기 사가 와가 뒤에 따는 아줌마들 주고 그걸 또 수돗물에 다시 씻고 헹궈가지고 그래 늘어가 말리면 따듬어가 또. 나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놀아주고. 그냥 기름에 많이 튀겨 먹어요. 간장 이래 소스 조금 하면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자수 사료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말르는데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말라줘요. 인심이 좋아갖고 하고 있어. 얼마나 인심이 생겼는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좀 몸이 안 좋아지거나 하신 것도 좀 있으세요? 많이 있지. 전부 다리 수술한 사람이 많고 쓰이고 엎드리다 앉았다. 너무너무 힘든 직업이었는데 직업 선택을 잘못했어.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공부하고 하니까 한참 돈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 회사 10년 댕기다 말고 친정 엄마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이제 벌어가지고 병원비 주는 것밖에 없지 뭐. 아들이 한다 그러면 안 시키고 싶어. 따님분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안 할 건데요. 젊은 사람이 해도 힘들죠? 네, 너무 힘들어요. 한 12시간 넘게 일을 하니까. 정말 없어. 비 오는 날만. 가끔씩은 비가 왔으면 싶을 때도 있어요. 매일 기도해요. 이 어르신은 오후 늦도록 여전히 묵묵히 할당된 양을 채웁니다. 이제 퇴근 다 하셨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 오늘 날아갔고. 힘들지요. 이거 뭐 힘들지. 수월인지 일 안 방어진 가자미가 정말 좋아요. 용가자미가 서해 쪽으로 나는 고기보다는 동해 쪽으로 나는 고기가 살이 야무라. 살이 아주 단단해. 그냥 손님들이 하면 벌써 다 인정한 거야. 이거는 방어진 가자미. 여기 장사한 지가 40년이 넘었거든. 그러니 어떻게 내가 자부심을 안 가지고 하겠어. 자, 여러분은 만원입니다. 대단한 엄마들이야. 1년 12달 계속 익하고 있으니 우둑살 다 있어요. 다 얼었어. 손발 다 얼었어.
다 열심히 살았어요. 예, 다 그래 아가씨. 방어진앙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용가자미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 중입니다. 동구는 최근 중국기업과 용가자미 수출협약을 맺는 등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용가자미가 전세계 식탁 위에 오르는 날은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